북한이 어제 예고했던 대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경의선, 동해선 남북연결도로의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해서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평양 무인기 사건에 이어서 경의 동해선 폭파까지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에서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린 건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 연결되는 길이 모두 막혔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육로로 특히 예.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은 일단 막힌 것이죠. 그거 말고 판문점 쪽으로 해서 공동 경비 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보통은 육로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니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경의선 쪽의 그 길들은 우리가 개성공단 갈 때 여기서 파주를 통해서 가는 길이고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른쪽 동해선은 우리가 양양으로 해서 고성으로 올라가서 금강산을 가는 길인데 거기도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사실상 2000년대 이후에 남북 관계의 일종의 남북의 협력을 상징하는 또 남북의 교류를 협력 남북의 교류를 상징하는 두 개의 육로 통로들이 다 막혔다. 뭐 철길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상징을 이제 상징물을 세운 것이 바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대 유산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더 올라가서 사실 이건 김일성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전집이라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념적 실천적 지침으로 되는 김일성 전집 44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과 북을 철도로 연결하면 이것은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일성이 결정을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은 아들인 김정일이 했죠.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다음에 그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이 됐고요. 남북 간의 그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연결한다 얘기를 했고 2002년 9월 달에 착공식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서 지금까지 온다. 근데 이것을 김정은이 뭐 다 단절을 하고 폭발을 했던 이런 행위는 사실은 이 선대 유훈을 다 거부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뭐 최근 작년 연말 연초부터 김정은의 그런 모습은 보이죠. 아주 명백하게 민족 통일이라는 김일성 시기 때부터 내려오는 북한의 두 개의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이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고 또 하나는 그 조국 통일인데 그 조국 통일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럼 선대 유훈과는 단절한다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폭파 이후에 우리 군도 이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도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관련해서 유엔사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던데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정전협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MDL이라고 불리죠. 예. 거기에 이제 비무장 지도를 2km를 했는데 북한군이 그 안에 들어와서 MDL에 가장 가깝게 지금 접근했다 알려져 있거든요. 한 10m 정도로.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 맞을 거고 유엔사에서 최종 판단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까이 온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군의 움직임을 보니까 일단 경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북한군의 움직임들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니까 중단하라. 근데 북한이 그것을 무시하고 폭파까지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경고 사격을 했는데 물론 이제 MDL 이남으로 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이 기본에 갖고 있던 일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에게 위협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남북합의의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물론 이 소송이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의 동해선 철도 연결 이것은 북한의 요청,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액수로는 1,809억 원을 차관 형태로 북한한테 준 겁니다. 차관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차관은 이거 분명히 나중에 이것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국가 간의 약속과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들인데 근데 말씀하신 그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도 이게 447억이라는 것이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그 시설과 그 주변에 지원 시설까지 다 피해를 본 거고 이것도 우리가 돈을 다 낸 것들이거든요. 이거 우리 세금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연히 여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소송을 했을 때도 일종의 걸석 재판으로 이루어졌죠. 걸석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판결이 나더라도 뭐 북한이 이것을 지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이것은 국가 간의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조약 그런 것들을 어긴 불법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는 작업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이것은 국민의 우리 한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4년 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에도 북한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 고취를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폭파를 그렇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사상교육 강화를 지시를 했습니다. 내부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공개할 가능성을 조금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군에 따르면은 그 북한 쪽에서 카메라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김정은이 직접 왔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북한이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극적인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이제 그런 어떤 영상을 만든 후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죠. 2020년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면 북한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를 동원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극적인 효과를 최대치로 해서 만들어갖고 그것을 스스로 공개했거든요. 예.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그 출발점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연말 연초에 이제 더 이상 조국 통일, 민족 통일이라는 거 안 한다라고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을 그냥 두 국가가 아니라 적대시 두 국가, 교전국 두 국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미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경의선의 북한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놔라. 더불어서 접경 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켜라. 이제 그런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뭐 여러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이 금지금지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였고 근데 다만 이것을 이제 공식화한 것은 지난 9일 북한의 총참모부가 북한을 요새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한국과 영토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10개월 동안 김정은이 그렇게 지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조치는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 조치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민족 통일, 조국 통일을 추가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의 아주 중요한 대남 노선을 전환할 경우에는 노동신문 같은데 아주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는 기사가 실리고요. 그리고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김일성 시기부터 유언이고 북한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체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것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을 아마 계기로 삼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대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적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명분 쌓기를 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또 전방 지역에 사격 대기 태세를 이제 전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만약에 사격을 하게 된다면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요격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진행되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험은 두 가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지정을 했고 그 조치로 이번에 도로를 폭파한 것 같은 그런 식의 교정국 두 국가로는 하는 행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인기가 있죠. 네. 무인기 뭐 한 5일 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담화를 연속해서 하고 김여정 담화도 계속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른바 포병 전선부대라 해서 서울 불바다 부대, 장사정포를 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부대에 이제 뭐 명령을 내렸다. 근데 이거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준비 명령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동을 해서 사격을 하는 그 정도 준전시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일종의 준비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저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인기가 다시는 평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타나게 되면 자신들이 이미 이것을 북한 주민들한테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적으로 아마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무인기가 탐지 식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세 번째, 3일째 간신히 탐지 식별을 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뭐 자작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탐지 식별에 만약 실패했다, 그리고 평양이 뚫렸다, 그러면 군사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전선부대, 포병부대를 통해서 군사적 조치라는 것은 서울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늘 북한은 늘 위협도를 최대치로 높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서울을 그들이 포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전면전을 각오한다라는 건데 그것은 저는 북한이 선택지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말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나서 이 책임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담화를 통해 이야기했거든요. 그 대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는. 우리 예.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수차례 그 무인기를 침투시켰는데 우리가 2014, 17 제가 이렇게 기억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무인기 북한에서 온 것을 잔해로 확인을 했죠. 여기서 북한이 온 것을 확인했는데 역으로 북한이 그렇게 한국에서 온 거는 무인기를 격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그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예. 그랬으면 벌써 얘기를 했겠죠. 뭐 사진으로 열 화상 감지 식별을 통한 그 정도 사진만 보여준 거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정황 증거 식으로 해서 계속 심증을 굳혀가는 모습은 보이는데 확실한 증거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김여정의 담화 방금 말씀하신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하는 최대치 위협입니다. 아까 말씀해 나른 뭐 포병 전선부대의 준비태세를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바로 또 그 전날이죠. 김여정이 또 밤에 10월 14일 날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또 담화가 나오는데 그 담화에서는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미국을 얘기하면서 뭐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북한도 이 위기 관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더 이상 확전이 됐을 때 자신들의 군사적인 선택지도 줄어들고 또 평양이 뚫렸다라는 것은 북한에게 굉장히 큰 오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 간다라는 것은 자기 체제에 대한 부담도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 미국을 얘기한 김여정의 담화는 사실상 미국 보고 좀 말려달라.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 미국, 일본 외교 차관들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이야기 나올 것 같으세요? 얘기가 많이 거리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데 이 커트 캠벨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 만든 굉장히 핵심적인 인사 중에 하나고 한국에 대해서도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당장 뭐 긴장이 조성이 되고 있고 특히 무인기와 북한의 도로 폭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건 북한의 도발 행위가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은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외 두 번째는 러시아가 지금 참전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 방송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주권 내정 간섭에 가까운 수준으로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는데 한국의 책임이다, 소행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북한 편을 들고 심지어는 뭐 조약에 대한 조항 발동까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일종의 도발을 그 러시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일이 거기에 대해서도 뭐 분명한 선을 긋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그간에 준비해왔고 강화시켜왔던 한미일 협력을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금 연내에 정상회담이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제도화를 하는 그런 또 중요한 의제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을 하면 방위비와 관련해서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 협상을 했고 그 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지금 100억 달러, 약 13조 원 9배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2016년 트럼프 행정부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요구했던 방위비 액수가 딱 절반이었습니다. 예. 50억 그 했죠. 근데 지금 두 배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지불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분담금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50% 이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100%를 다 내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더라도 지금같이 9배를 더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6배를 요구를 해갖고 결국은 협상이 안 되고 바이든 행정부에 넘어가서 됐던 것이고요. 예.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소파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협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에 맞춰서 예.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돼서 제2기가 시작된다면 당연히 한국을 비롯해서 핵심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할 가능성은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북한이 이제 여러 경로로 굉장히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11월까지는 뭐 이 드론 무인기 사태는 북한도 예상치 못했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공세는 매우 강화했죠. 특히 한국에 대한 전쟁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행보를 김정은이 직접 보여왔는데 이 무인기 사태로 좀 복잡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어떤 직접적인 도발,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쐈습니다. 혹은 또 그 7차 핵실험 그런 정도의 아주 고강도 도발은 삼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대신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내년 정도에 뭔가 미국과 담판을 지으러 나와서 사실상 자신들이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제재가 해제되는 그런 어떤 그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은 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과 행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